합리적? 똑같은 일을 해도 장모님은 30, 시어머님은 300. 계산장 깔끔하다. 사실 원인 제공자는 장모님이지. 장모님이 진짜? 일하기로 한 날 몸 아프다고 먼저 가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지. 아, 걱정을 해야지, 걱정을. 당신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한 가지만 따져볼게. 그동안 연봉은 왜 속인 거야? 너보다 연봉이 1500 많은 건 확실해. 네? 네 연봉 맞춰서 연봉 낮춰 얘기하고 나머지는 따로 챙겼겠지. 이게 당신이 말한 합리적인 거고 투명한 거야? 왜? 뭐라고 얘기할까? 나보다 당신 월급이 많으면 손해라도 볼까 봐 연봉 숨긴 거야? 사실 신랑이 승호 씨한테 소개팅 이야기 꺼냈을 때도 여자가 공기업 다니면 안정적이고 뭐 정년이 길어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든다 했거든. 아, 진짜. 나중에 죽을 때 목표가 뭔 거야? 그러니까. 저런 사람은. 아니, 저러면 부부라는 이름 하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사고 뭐 많이 사고 그래도 좋을까? 그러니까. 저게 문제가 아전인 수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.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합리화만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속이고 시작했으니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아니, 그리고 사업 파트너에서 합병을 해도 저렇게 금액을 속이는 건 너무나 큰. 맞아, 저건 사기지. 저건 사기예요. 그치, 사기지. 바로 걸리면 이제 사업. 사기죠. 그 파기죠, 그 계약서 파기죠. 그래. 다 따져보니까 만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나 보지? 당신이 이렇게까지 계산이 철저한 사람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. 그럼 당신이 그동안 숨긴 그 연봉 어딨어? 그래. 그 돈도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투명하게 공개해야지. 예. 네 신랑 좀 그만 못 가. 내가 받았다, 그 돈. 그 돈 내가 받았어. 결혼 초에 네 시아버지 투자 사기 당해서 빚진 돈. 그리고 얼마 전에 사업하다 말아먹은 돈. 다 우리 승헌이가 지 돈으로 갚아줬다고. 그동안 남편이 숨겨둔 월급의 일부는 시댁에 빚을 갚는 데 쓰이고 답답해. 있었고. 우리 승헌이가 그런 애야. 넌 얘가 그 돈을 어디 딴짓하는 데 썼을까 봐 이러는 거야? 다 지 가족들 위해서 쓴 거잖아. 가족이라는 건 원래 하나 아닌가? 그리고 니들 생활비는 반반 다른 데서 모으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다면서. 남편이 매달 생활비만 따박따박 잘 갖다 주면 됐지.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쓰든 네가 왜 따지고 뽑는 건데. 앞으로 갚아야 할 빚도 한참 남았고 생활비 외돈은 어디다 쓰든 타치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. 넌 생활비에서 매달 나한테 300씩 따박따박 입금하고 애 봐주는 돈 별도로 나랑 네 시아버지 용돈 50씩 100 합쳐서 매달 400씩 입금해. 뭐야? 왜 저러셔? 아, 왜 저래? ATM기로 생각을 하셔. 뭐야? 아, 너무 답답해. 그래 봤자 그 돈도 다 빚 갚는 데 쓰는 거다. 여보! 여보!